아, 그래요? 우와! 아. 부표 아래에 있는 밧줄을 끌어올리자 토시 수면 위로 등장했는데요. 지난 가을에 씨를 뿌린 토시 바다의 영향을 듬뿍 받아 이렇게 잘 자란 겁니다. 깨끗한 이 완도 앞바다에서 그야말로 이 싱싱한 도시 이거 보세요. 끝도 없이 줄줄이 올라옵니다. 양쪽에서 밧줄을 올리면 배 가운데서는 이렇게 칼로 톳을 끊어내야 돼요. 근데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 팔도 아프고 아프시겠어요, 많이 몸이. 조금씩 아프죠. 지금 6시 내 고향에 방송 나가면 그냥 아들도 좋아하고 보고 딸도 좋아할 텐데 어머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. 너무 콕콕 싸매셔가지고. 모자로 알아봐야겠어요. 테레비 나왔다. 네, 자녀들은 알 거예요, 이제. 정말 쉴 틈이 없는 자세가 아유,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어렵지 않아 보여서 저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? 아니,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였는데. 어머, 이게 왜 안 되지? 칼이 안 들어요. 잘 안 잘리죠. 그렇게 하고 안 되더라고요. 시골로 쉬지 못하겠는데. 아, 역시 전문가께서 하셔야 동거리의 최고의 칼잡이시네요. 어우, 진짜 쑥쑥이네. 뿌리는 남기고 줄기 부분만을 탁 잘라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비었어요. 네. 뭐가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진 않고 이게 진짜 떠요, 안 깔았고. 공기주머니가 있어 바다 안에서도 이렇게 춤을 추는 톳. 먹을 때 톡톡 터지는 그 식감도 공기주머니 덕분이라네요.